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징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 구강은요,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부정사, 동명사가 조금 좀 스피드하게 흘러갔죠. 그죠? 좀할게좀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풀 수가 있고요. 분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공부를 좀 어렵게 하시고 문제는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번 개념 정리부터 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분사는요, 크게 여섯 가지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될것 같고요.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각각의 포인트별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분사는 보통 분사 구문이라는 것과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지고요. 물론 보호 자리도 오지만 요 명사의 관계를 잘 따져서 어떻게 ing 쓸 거냐, pp를 쓸 거냐, 요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분사 구문은 일단 구조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관용적인 또 분사의 어휘와 용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는 일단 포지션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분사 자리는 명사 앞이나 뒤에 와요. 왜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는요,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 크게 두 가지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랑 보호자리에 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당연히 명사 앞이나 뒤에 수식하려면 앞뒤에 오겠죠? 그 다음에 보호라는 것은 이형식과 오형식에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어디를 보고 우리가 ing를 쓸 거고 pp를 쓸 건지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2는요, 분사 구문에 대한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 시험을 잘풀수 있는가라는 그런 전략도 함께 공부를 시켜드릴 거고요. 관용적인 분사 형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실은 어휘가 가장 어려운 거야, 사실은요. 고득점자와 저득점자의 차이점은 어휘 실력이 누가 더 뛰어나냐. 요거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어휘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또 재미도 있는 파트이니까요. 자,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분사의 정의를 이제 뭐 써놨는데요. 분사는 문장에서, 문장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오형식의 패턴의 다섯 개 그런 문장의 패턴에서. 동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 동사는 하나만 나와야 되죠. 주어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형용사 역할로 우리가 명사 수식 보호 자료는, 거로는 이제 분사다. 분사라는 게 있다. 이거고요. 일단 전체 문장의 동사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문제풀이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따지고 동사가 이미 나왔으면은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준동사가 뭐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런 게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그렇지 않고 동사가 안 나왔다면은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성질, 우리 부정사, 동명사 편에서 동사의 성질 대표적인 게 뭐죠? 자동사, 타동사의 성질이 있다. 그래서 선택 문항의 동사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이게 매우 분사 문제 풀 때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선택 문장의 동사가 감정 동사인가 아닌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뒤에 목적어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게 동사와 동사가 아닌 보기, 그러니까 말꼬리가 달라져 있는 요런 식의 문제가 품사 문제. 일단 품사 문제는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의 원칙을 먼저 따져보세요. 동사가 하나 나왔죠? 주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뭐가 나오면 안 돼요? 동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동사가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because of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어 파트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그럼 나올 거다 나왔어요. 그죠? 나올 거다 나왔으면,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는 주로 ing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후치 수식 분사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후치 수식 분사는 ing나 pp가 올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ing는 능동태를 뜻하고 여기서의 pp는 수동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면 ing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D, ABC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자동사, 타동사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ing는 흔히 우리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pp는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진행과 완료일 때는 자동사일 때 그런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능동수동의 개념은 타동사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동사는 원래 진행과 완료의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자동사죠. 라이즈가 상승하고 있다, 오르다라는 자동사인데요. 자, 오르고 있는 가격이라고 얘를 형용사로 앞에서 얘를 꾸며주는 분사 형용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rise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ing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진행이잖아요. 하지만 reason이라는 거가 뭐 price 앞에 올 수 없는 거가 올 수는 있어요. 올 수 있는데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이거는 벌써 이미 벌써 오른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벌써 상승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reas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 자동사의 완료형인 PP를 내지 않아요. 우리가 ing가 무조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사가 PP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사는 ing로 고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자동사는 ing만 나뉘냐면 자동사는 뭐가 없어요? 능동태, 수동태에서 수동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내려고. 분사에선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출제자가 원하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거 두 개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무조건 수동이 안 되니까 PP는 아니야. 출제자가 유독 그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가 요 완료의 개념으로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 진행이 되는 상황만 주고 PP는 아니야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리타이어 자동사죠. 근데 은퇴한 부장이라는 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당연히 자동사잖아요. 이미 은퇴했죠. 이거 완료의 개념이라서 우리가 retired manager를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은퇴하는, 저 사람 있잖아, 이번에 은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ing가 돼야 되는 거죠. retiring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을 먼저 잘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나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ight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동사에 들어가죠. 타동사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렇게 따지시는 건데요. 항상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의서가 쓰여지는 거죠. 지가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PP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written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의미상 주어 서술 관계가 이제 되는 표현에서 PP가 된 그런 분사는 이 명사와 어떤 관계냐. 이 consent라는 게 원래 write의 원래 뭐예요? 목적어였던 거예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버리니까 얘가 PP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절차를 개정하다 보통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의미상의 주어가 얘가 됐다라면 뭐죠? 개정된 절차.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updated, 이렇게 PP로 들어가는 거죠. revised, 그다음에 amended.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자동사, 타동사에서 나오는 ing, pp는 일단 타동사는 능동, 수동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사는 진행과 완료의 뜻은 있지만 시험에는 진행의 의미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동사는 ing만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명사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이 꾸며주는 분사가 의미상 서술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 하는가 라고 해석이 되면은 ing, 명사가 되는가 라고 되면은 pp로 고를 수 있고요. 후치 수식에서 제가 또 추가 설명,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치 수식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동사는 뭐로만 시험에 난다? ing로만 시험에 난다. 이렇게 정리를 심플하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한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용사, 명사의 순으로 수식어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동사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일단 형태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complete이라는 거는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됩니다. complete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형용사로는요, 완벽한, perfect한이라는 뜻이 있어서 완벽한 목록이다, 리스트다. 그럴 때는 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얘가요, 준비가 된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뭐뭐로 준비가 돼 있다, be complete with, 뭐뭐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쓰고요. 어떤 과정이 지금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nearly complete, 완료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완벽한,
또는 준비가 된, 완료가 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완성된 제품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A번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양식을 작성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complete 다음에 form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작성하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complete은요 form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작성된 양식. 자, 이렇게도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뭘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완성된 제품. 이게 완제품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A번이다. 이렇게 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이제 어휘 실력이 조금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finish도 이것도 뭐 이렇게 PP가 된다면 답이 될 수 있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의 형용사는 주로 ing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것들은 여기 나온 애들은 다 기출되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의 차이점을 뭐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린다면 arise와 rise는 자동사예요. 그리고 raise라는 건 타동사라는 거 아시죠? 근데 arise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거고 rise는 그냥 단순히 상승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런 단어의 쓰임 용법은 이제 어휘 시험 문제로 이제 나오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동사들은 일단 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수동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수동태 편에는 제가 아마 그거를 얘기해드려, 한번 또 자동사를 정리해드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좀 보시고요. Detailing rate는 자타가 다 되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자동사로만 시험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회용사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표현은 회용사로 알아두시면은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사 ing가 된다. 요 포인트였고요. 후치수식에서는요, 명사 명사가 나오면 여기서는 ing가 답이고요. 자동사는 ing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후치수식에서요, ingpp가요, 얘를 꾸며줘요. 얘를 꾸며주면은 이 사이에는 사실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능동태란 뜻이고 얘는 수동태란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타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수동태는 뭐라고요? 목적어 명사가 뭐로 나간 거라고요? 주어로 나간 것이랍니다. 이게 주어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만약에 타동사형에 관한 동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후치식으로. 그러면 목적어 있어 없어. 이렇게 풀으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PP가 답이 되는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원래 목적어였던 애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치식에서 명사와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ing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이해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문제 응용해보죠. 먼저 문제 푸는 순서는 일주일 동안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는 수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마을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이건데요. 여기에 조인이란 동사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후치주의하는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와 명사 이렇게 나왔고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야? ing야.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는? joining 이런 식으로 ing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사이에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제가 이제 여기 뒤에다가 붙여놓은 거고요. 자, 스탠드도 얘도 자타가 되지만 토익 시험에서는 자동사로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저쪽에 서 있는 소년을 알고 있니? 그래서 얼마 전에 전치 수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서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standing structu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ing,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지만 자동사는 목적어 원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사가 형용사로 나올 때는 무조건 ing가 답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tanding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attend는 우리가 대표적인 타동사로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칠 거다. 이것도 목적어 있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써야 돼요? ing가 답이야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치수식 매우 중요했어요. 전치수식, 후치수식 이제 감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분사가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어휘 문제가 같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휘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Missing baggage, remaining money, existing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Missing baggage라는 건 분실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로즈라는 표현 있죠. 그러면 뭐 물건을 잃어버리다 라고 할 때 로즈 다음에 베기지가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분실된 물건은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죠?
이 동사는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요? lost baggage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죠? 뭐 물건이 분실되는 거잖아요. 타동사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은 뭐라고요? PP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의미상의 주어서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왜 미스는 미싱을 쓰느냐? 얘도 타동사인데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 옆에 사전이 있다면 사전을 탁 펼쳐서 미싱을 탁 두드려 보세요. 미싱은 뭐다? 형용사, 분실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관용적인 그런 표현들은 이 자체가 형용사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들은 명사와 짝을 지어서 잘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요. 퀴즈가 있으니까 그때 더 추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용적인 표현 두 번째인데요. 관용적인 표현 여기서 조금 자, considering 대시 붙었어요. 얘 대신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을 잘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뜻으로 일단 대시 떨어지면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뒤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대시 생략을 안 시키는 이유는 concerning이라는 전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이 되면 일단은 뒤에 명사가 와야 돼. 이렇게 푸시고요. 생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어 동사가 와야 돼. 얘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얘도 그래요. 뭐뭐를 고려하면이라는 뜻으로 기분 대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분이라는 분사형 전치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분이 나오면 명사, 대시 나오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얘랑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오히려 전치사의 admitting provided라는 표현 없기 때문에 생략시키는 표현이 훨씬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해도 주어 동사, 생략이 안 되어도 주어 동사라는 걸 알아두셨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분사형 접속사들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있죠. 3번, 4번, 5번, 6번, 7번. 요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분사형 전치사로 쓰이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뭐죠, 여러분들?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라요. 뭐뭐에 관한 정보, 뭐뭐에 관한 질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뒤에 question about, question on,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아시죠? 그거 대신에 regarding concerning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뭐, following이라는 거 얼마 전에 지난번 접속사 편인가요? 그때 했던 것 같은데, following이라는 거는 뭐가 돼요? 문장에서 형용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동명사도 됩니다. 전치사의 뜻일 땐 얘가 어떤 뜻으로 나오나요? 여러분들? after가 됩니다. 이런 걸좀 이해하신다면은, 요런 패턴의 표현들이 의외로 되게 많단 얘기죠. 자, starting beginning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from의 의미로 뒤에 시점이 와서 그 시점부터라고 해석이 잘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bearing하고 except는요, 뭐뭐를 제외하고는 얘랑은 비슷한 뜻이지만, 자,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문 뒤에 얘는 올수 없어요. 얘네는 상관없어요. 문 뒤에 올수 있고요. 자,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bearing이라는 거나 except for는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도 있지만 뭐뭇이 없다면이란 뜻도 있어요. 요두 가지 모두 역할할 수 있습니다. 요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보기 구성이 bearing하고 except가 같이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최근에 뭐 6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자, 6번, 7번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generally speaking, 뭐 judging from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분사구문, 그죠? 관용적인 표현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자, 수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뭐뭐랑 비교해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수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빠르게 제가 앞에다가 ing가 되는 거는 ing로, pp가 되는 거는 pp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앞에 정리되어 있는 관용적인 형용사들의 그런 퀴즈입니다. 자, 명사랑 같이 암기해 주세요. 지속되는 얘는 자동사지만 예, 이 형용사가 resting이에요. 지속되는 임사 ing로 항상 쓰시고요. 열정적인 헌신적인 직원들은 dedicated workers라고 하는 겁니다. 서면 동의서 아까 했었죠? PP로 들어가야 돼요. detailed information 상세한 얘도 상세한 정보 형용사입니다. 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실망스럽다라는 건 무슨 표현이죠? 감정 표현이죠. 감정은 사물이 주어가 되면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ing로 해야 돼요. 이거는 수동태 표현에서 한번 배웠죠. 항상 능동으로 와셔야 돼요. 실망스러운 결과. 자, 그다음에 유망한 이것도 프라미스에서 나왔다기보다는 프라미싱이라는 ing의 표현이 있는데 프라미싱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예요. 유망한이라는 뜻으로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 아닙니다. 사물한테도 쓸수 있어요. 자, 기존의 장비 이것도 ing가 되는 거고요. 자, 디테일러이트 이것도 아까 했었던 거죠. ing. 자, 그다음에
이것도 감정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하는 향기, 이것도 ing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물이 주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포스트 페이디드, 페이드 엔벨롭이라고 그랬죠. 동봉된 봉투, 이것도, 자, 이거는 동봉되는 거니까 PP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11번은요. 경력 있는 사람은 보통 experi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P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감정 표현이죠. 사물이 왔어요. ing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반복되는 해고입니다. 그래서 PP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실망스러운 결과, 요거 아까 비슷한 거죠? 요거 ing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인이라는 거는 식사다란 자동사거든요. 자동사에서 나온 형용사는 다 ing야 그랬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ing예요. 자,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동사는 ing로 주로 나와요. 자, 식사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식당을 다이닝 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다이닝 익스피리언스. 자, 자격을 갖춘, 이것도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퀄리파이드 형용사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 사람한테 주로 쓰는 거죠. 사물한테 잘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참여하고 있는 가게, 이것도 ing예요. 이거 좀 어렵죠? 자, 운영 비용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PP죠. 예상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전 챕터에서 얘기했죠, 제가요. 한정사가 붙고 명사가 오면 여기에 형용사 못 와요, 그랬죠. 그럼 이 전체를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 여기는 동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의 ing는 뭐다? 동명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랙트에 사인하기 전에 너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컬미네이트 자동사예요. 그래서 최고조에 잘하다는 뜻인데 이게 ing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행사로 들어간 거고요. 21번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요. 자, 이건 사물이고요.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스러운 결과 ing죠. 이걸 pp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지구가 자기를 위주로 돌아가는 거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 아니라 항상 의미상의 주어는 수식을 받는 명사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되는 거죠, 법이요. 자, 그래서 revise pp가 들어가는 거고요. 선호수단은 PP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 있어요. 감정 표현 사람이 주어네요. 그러면 PP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우리가 tired가 PP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어휘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tired 다음에는 of나 with가 다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of는 싫증나다 이런 뜻이고 with는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celebrate는 뭘 축하해주고 기념해주는 거지만 여기서는 기념된이라는 PP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celebrated를 사전을 착 찾아보면 celebrated라는 표현은요. 동사에서 나온 뜻이라면 축하된 기념이 된이라는 뜻이겠지만 celebrated는 형용사로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뜻은 유명한 랜드마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휘 실력을 조금 더 늘려주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일단 일주일동 먼저 찾는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후치, 수식, 분사구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리메이닝은 자동사다. 그래서 얘가 답이지만 리메이닝은요. 자동사라서 거기에서 나온 형용사는 뭐가 돼요? ing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뭐가 남아있는 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꾸며주든 사물을 꾸며주든 남아있는 뭐 잔액, 남아있는 사람 무조건 뭐가 되는 거 여러분들? 네, ing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다, 도전적인 일이다 여기 형용사로요. 얘가 힘든, 도전적인 이란 형용사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feature라는 거는 우리가 동사로, 명사로 다 쓰이죠. 동사나 명사로 매우 잘 나오는데요. 동사로는요.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네,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온다면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다. 주인공으로 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사거리나 이런 게 뭐 명사가 오면요. 그걸 어떻게 하다? 글이라든지 기사 이런 게 오면 그런 걸 특집으로 하다 라고 세 가지로 이게 쓰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제가 다 알려드렸거든요. 청주는 유명한 관광명소로 어떤 관광명소들로 유명하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하고 시가 이제 형용사 형태잖아요. 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고르셨을 텐데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B번이 답이다라고 골랐어요. B번이 기출이 되었을 때요. 근데 B가 답이 아니라 이거는 뭐로 들어가셔야 돼요? C가 답이야 라고 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형용사예요. 어떤 특징으로 어떤 특화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으로도 뭐 10원이지만 이 자체가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요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슨 액터, 주연 배우를 뭐라고 하죠? Featured actor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이냐면 특집의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article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featured article, 그럼 특집 기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기를 끄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기를 끄는. 또 호감 가는 인기를 끄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끄는 관광 명소다. 그죠? 주요 관광 명소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10번 형용사로 골라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피처와 감정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걸 많이 틀렸어요. 다시 틀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요. 자, 감정 동사의 분사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 동사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감정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PP가 될수 있고 사물은 ING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사람이 무조건 PP만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ING도 돼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은 말이야. 유재석은 우리를 참 기쁘게 해주는 애야.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들? 프리젠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유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프리징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토익 시험에는 이게 안 나와요, 지금요. 이게 안 나와요. 사람 앞에는 ing가 안 나온다고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사물은 뭐가 될수 없어요? 감정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pp가 될수 없잖아요. 감정이 생길 될수 없죠. 요 포인트를 자꾸 내려고 사람은 pp가 되는데 사물은 pp가 되지 않고 ing를 써야 된다. 요것만 얘기 때문에 요 상황이 안 나오는 거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pp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자, 필수 감정 형용사들은 모두 어떻게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 이렇게 pp가 된다라고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심플하게 한번 해봐요.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후치수식어는 사람이 주어가 됐으니까 이거가 돼야 돼요. 이렇게 심플하게. 얘는 사물이 주어가 됐으니까 뭐가 돼요? ing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감정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 형용사가 이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니아라는 사실을요. 자, 기후 변화가 말이죠.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 ing로 들어가야 돼. 괜찮죠? 3초 안에 문제가 풀리네요. 자, 그다음에 보호에 관한 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외우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2형식이나 5형식에 보호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분사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떨 때 ing가 오고 어떨 때 pp가 오고 그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대요? 이렇게. 이게 몇 형식이죠? 비동사 다음에 SC 2형식이죠. 2형식은 어디랑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랑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 exciting을 쓸 거야 아니면 excited를 쓸 거야라는 선택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주절의 주어다, 얘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능동관계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감정 표현을 사물의 주어가 되면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5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았어요.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요. 그러니까 무비가요. 어떻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5형식이죠, 여러분들? 5형식에서. 그 영화 어떻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보호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는 똑같아요. 의미상의 주어 같다면 분사가 같을 경우에 얘도 이제 결과와 똑같이, 그죠? ing가 되는 거겠죠. 자, 2형식이든 5형식이든 의미상의 주어를 주어 또는 목적어 이렇게 찾아서 능동 수동의 관계로 푸시면 되겠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를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동사 유형편에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단 비동사.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비동사나 become, remain 이런 거 있죠. 자,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요런 애들 그래요. 그래서 비동사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고요. 1순위가. 그다음에 2순위 동사가 remain. 그다음에 become이고요. 나머지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을 거예요. grape boost. 자, grape boost 해서 외우는 방법 있었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형식도요.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뭐 make, keep,
Make, keep, find가 어딨죠? Find, 여기 있네요. 자, 요런 거라든지, 요런 dim이라는 건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한번 출제가 됐지만 매우 어려웠던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요런 애들. 얘네들은 우리가 사역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잡아주시고요. 사역동사는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부정사지만 수동이 되면 뭐가 돼요? PP가 될수 있죠. 그죠? 네. 그런 거.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거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죠. 자, keep, make, find가 원형식 동사로 잘 나오고요.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입니다. 그럼 의미상의 조가 사람이죠. 감정 표현이라서 이거다. 심플하게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사물이 주어일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물 주어일 때두 개가 만약에 동시에 나온다면 얘가 답이야. 요게 본래 분사 우선의 법칙. satisfactory, 만족스러운이랑 형용사가 답이야라고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뭐 걔네들은 뭐 아니었죠. 사물이 주어인 경우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11번은요. 자, 원형식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the waiting time이 목적어고요. 수식구조 묶어주시고 여기 목적보호 자리거든요. 그럼 오랜 대기 시간이 어떻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에요. 얘도요. 지치게 하는. 걔네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번으로 들어간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전문가들이요. 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회복이. 이게 이제 목적어죠. 목적보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요게 놀랍다라는 거를 그런 경제 재정적인 회복이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행복이 놀랍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인폼이라는 거는 뭐죠? 사람이 목적어가 되어서 사람한테 뭐뭐를 사물을 전달해 준다. 이런 뜻이 있는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주어야지만 이런 PP의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거지. 지금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었잖아요. 의미상의 주어가 사물이었기 때문에 얘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어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랬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 이 인폼드라는 게 주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통보를 받은 전에 들은 그런 뜻이라서 사물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오늘 사전을 많이 뒤적거리시겠네요. 인폼드라는 것은요. 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회용사야 이렇게 나와. 얘도 회용사의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쓰이면은 박식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건 시험에 잘안 나오지만 요런 뜻이 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뜻 중에서 요걸 시험에 의외로 잘 내요. 신중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한이라는 건 여러 번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주변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신중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신중한 결정. 자, 그때는 informed decision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휘 싸움이라는 거, 예, 이런 문법적인 거는 일단 빨리 졸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강생 질문 중에서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분사는 회용사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는데요.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예요? 걔는 부사 자리에 오는데 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어려워요 하면서 뭐 책을 이렇게 탁 덮고 이제 포기를 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분사구문이 뭐냐? 자, 분사구문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이 심플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명사 접수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whether라는 게 있죠. whether라는 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로 취약이 될수 있어요. 의문사도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의문사 투부정사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접속사편에서 배웠죠. 명사절이 취약이 되면 투부정사가 붙는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whether하고 의문사가 주로 이제 취약이 되는 포인트고요. 분사구문이 왜 부사냐. 부사절이 변한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부사절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여러분들? 부사 포지션. 자, 이렇게 나왔다. 완벽한 문장이 나왔다. 그 앞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거 부정사. 그 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 세 번째가 자, 부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부사절이었어요. 부사절이 변신한 게 무슨 구문이라고요? 분사 구문이라고요. 분사 구문. 자, 그래서 부사절이 변했기 때문에 분사 구문 역시 어디에 온다? 부사 포지션에 오더라.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이해를 하시려면 요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접사 생략해요. 이렇게 접사 생략하고요. 종속절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 생략이 돼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한다. 호텔이 거기에 위치되어 있겠죠. 중심부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건데요. 동사 원형이 빙이 되는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생략한다. 그래서
PP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ing로 시작하는 분사구만 있는 게 아니라 pp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종속절 주어를 삭제하는 거는 주어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생략을 못 시켜요. 걔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얘는 별로 여러분들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토익 시험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독립분사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독립분사구문인던 좀 생략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초점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로 독립분산 구문이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요. 이걸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립분사 구문인데 생략이 되는 경우는 좀 이따가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제가 다른 경우는요. 우리가 단순 분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사도 단순형이 있었죠. 완료 부정사가 있었던 것처럼 분사도 그렇습니다. 단순 분사와 완료 분사가 있는데요. 자, 언제 얘를 쓴다라고 그때 그랬죠?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분사는 이것도 무시를 해요. 이것도 시제도 별로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단순 분사인데 얘가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가 돼야 된다. 완료 분사도요. 얘가 능동이면 having pp가 돼야 되고 수동이면 뭐가 돼야 된다? 자, 수동이면 말이죠. having been pp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having been pp가 돼야 된다. 요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는 거예요. 능동 수동의 개념이. 시제가 다른 경우에 뭐 그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자, 한번 요거 한번 읽어 볼까요? After I had finished the second week. 자, 제가 2주 동안의 인턴십을 끝냈습니다. 끝낸 게 먼저죠? 그래서 had finished가 됐어요. 끝냈어요. 끝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내고 나서 아 그때가 참 중요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finishing, ing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having finished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형태상에 관한 문제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얘가 능동이고 수동이 되면은 having been pp가 된다. had pp가 아니라 having been pp가 된다. 이 형태상의 문제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분사구문 형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접속사가 없는 경우는 앞에가 pp로 시작되는 경우는 빙이 생략이 되어서 ing로 시작되는 경우는 뭐 다형이 동사 원형이 ing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요? 완료 분사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분사구문의 형태상의 문제 잘 하셔야 돼요. 포지션은 당연히 부사고요. 부사자리에 요런 게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접속사가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생략을 안 시키냐면 접속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자 생략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접속사 그 분사구문은 네 가지 형태예요. ing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pp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때로는 형용사라든지 전사 플러스 명사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접속사 편에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일하고 있는 동안에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while on duty.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해를 못하면 이게 주어 동사가 비동사가 생략되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접속사 편에서 했는데요. 바로 그 네 가지 접속사 다음에 오는 게 네 가지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while하고 when이랑 since는 둘 다 축약이 가능하고요. after하고 before는 접속사, 전사가 다 되지만 얘는 전치사로서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ing 그리고 요 동명사의 수동태가 being pp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as나 then이나 if, once, unless는요. pp로만 축약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자, because. 자, 우리 중요합니다. because는 축약형을 쓰지는 않습니다. 요걸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부사절은 뭐가 부사절이냐면 완전한 문장 이외에 완전한 구조가 또 나오면 얘가 우리가 부사절 포지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접속사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주어가 지금 없어요. 주어가 없으면 얘는 틀린 문장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된다? 분사 구문이 돼야 된다. 오케이? 자, 뭐라고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그럼 불완전 구조죠? 완전해야 돼, 부사절은. 근데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거나 분사구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은 뒤에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분사구문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접속사는요, 뒤에 그러면 ing라든지 pp가 모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치사는요,
전치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치사는 뒤에 ing는 나올 수 있지만 뭐는 못 나와요. pp는 나올 수 없어요. pp가 나오려면 형용사로 나오는 길밖에 없는데 그거는 매우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심플하게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접속사 축약이 된다라는 거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while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목적어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타동사 목적어의 관계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ing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 있어 없어에 따라서 ing, 목적어 없으면 pp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ing. 그래서 답은 B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구조를 한번 따져보세요. 완전한 문장 입에 떨거지 자리가 무슨 자리? 부사 자리.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까 다섯 가지. 투부정사, 분사구문, 부사, 부사절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래서 요거는 head라는 건 분사지만 head pp는 완료 동사에 들어가요. 여긴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having finished. 자, 프로젝트 끝내고 나서 집에 갔더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자, 고난이도 한번. 자, when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죠? 주어가 없어요. 이것도 분사구문인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face는요. 능동태에서 위기를 직면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요. 그래서 be faced with 목적어 위기를 직면하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뭐를 직면하다라는 것을 face 목적어 또는 be faced with 목적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with가 붙었다는 얘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야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야 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keep 다음에는 ing가 나온다고 아까 그 이전 챕터에서 동명사 목적으로 나온다라고 배웠지만 keep이 타동사 목적어일 때 그렇다라는 거고 keep이 3형식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5형식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3형식보다는. 걔네들은 5형식을 더 좀 세련되고 우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 같은데 성악 같은데도 5형식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3형식보다는 늘려서 얘기하는 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자, 어쨌든 keep은 SC로 여기서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동명사가 답이라면 이게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죠? 뭐뭐를 알려주다. 통보상규 확신동사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되면 통보상규 확신동사는 어떻게 된다? 이게 된다. 그래서 SC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벤트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어가 뭐를 전해들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수식구조 가로 묶으시고요. after 다음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타동사 목적어 관계로 보고요. 이거는 뭐예요? ing로 풀어야 돼요. 이런 얘기죠. 자, 좋습니다. 자, 사역동사는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역동사는 여기 원형부정사에 쓰는 거지만요. 자, 목적어하고 목적보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면요? 수동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PP를 써야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수식을 받는 그런 그게 이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분사가 부사의 식으로 받는다고요? 한정사 나왔어요. 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회용사 다음에 명사 자리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 머테리얼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 자료들이요. 구매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서술어 관계로 따지는 거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가 된 머테리얼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요. 자, 비동사 다음에 여기 SC 자리죠. 자, 근데 주어가 워크샵에 참석자들, 사람이 주어일 때는 감정 표현은 PP가 된다. 쉽죠? 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as는 무슨 비교? 동등 비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형용사 부사에 뭐만 나와요? 원급만 나와요. 자, 명사 못 와요.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거죠? 형용사, 명사 올 수 있어요. 자, 명사 단독을 못 와요. 그러면 이 비교급에 관한 그 품사 문제가 나오면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가 없다라고. 얘를 치우고 그냥 생각을 하면 비동사 다음에 무슨 자리? SC 자리. SC는 주어를 보고 푼다. 매우 간단하게. 풀리죠? 자, 감정 표현은 사람이 주어면 PP다. 3초 안에 풀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총정리 해설 보겠습니다. 자, as 보세요. as. as는요. 자, 이렇게 접속사의 뜻도 있고 전치사의 뜻도 있고 그렇지만요. as가 축약이 된다면요. pp로만 축약이 돼요. 그리고 뜻은요. 뭐뭐 된 대로라고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는 얘는 pp로만 시험에 나옵니다. 뜻은 굉장히 많죠. as에서 가장 많이 나온 뜻은 because의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하지만 걔는 축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s pp 뭐뭐 된 대로 이전 편지에 토론된 대로 뭐 예정된 대로 언급된 대로 자, 요거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요. 완벽한 문장 이외에 이것도 무슨 자리? 전체가 부사 자리. 그죠? 자, 그러면
전사 다음에는 뭐는 나올 수 없다. 전사 다음에는 뭐는 나올 수 없다. PP는 안 된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B, C, D 중에 답이 있는데요. 자, 4는 왜 안 되냐면 4가 접속사의 역할일 때는 얘는 무슨 접속사에 들어가요? 등위 접속사에 들어가요.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 for 이런 거 있죠. 얘는 주절 앞에 못 와요. 주절 앞에 쓸 수 없고요. 축약형으로 얘 안 씁니다. 4하고 so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요. 등위 접속사 중에서 4하고 so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얘는 축약형으로 쓰지 않고 주절 앞에도 올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지우세요. 그럼 얘 둘 중에서 해석상인데요. 우리가 as는 뭐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PP가 나오면 뭐뭐 된 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는 동안에는 그 주차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while로 고르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unless도 완벽한 문장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그럼 얼른 분사구문. 그래서 답을 by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태겠죠. 어른에 의해서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였어요. 자, 4번도요. 완벽한 문장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뭐는 안 돼요. 전치사는 안 됩니다. except. 자, 여러분들. except that이라는 게 있고 except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대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토익 시험에 나오면 생략하는 거는 접속사로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략하면 뭐가 돼요? 전치사랑 겹치잖아. 그래서 여기 대시 있으면 주어 동사가 답이 돼야 되는 거고 대시 없다면은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얘는 이렇게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우세요. 여기 전치사 다음에 PP를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답이 이제 둘 중에서 얘는 축약형 안 된다고 했어요. 해석상이죠, 이것도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얘는 두 가지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자, 요 뜻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놓읍시다. 그래서 일단 제출이 되기만 하면은 반환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B번으로 해석상 둘 중에서는 해석상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자, 이거 일주일동의 원칙에 의거해서 주어 동사 나왔다. 그럼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더라.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후치수식이다. 그러면 후치식은 이런 거죠? 근데 투부정사는 후치이 되면은 투부정사 할 명사고요. 지금 faithful라는 거는 이 수식을 받으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체의 양이요. 지불이 되는 거죠. 그죠? 제품에 대해서 지불된 전체의 양을 그 명세서가 보여주는 거니까요. 수동의 의미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수동태는 해석상도 맞지 않았지만 수동태가 돼야 돼요.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 PP. 설사 왔다 하더라도 해석상 틀렸습니다. 뭐뭐 할. 이미 벌써 지불이 된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요. 쿼털리는 부사니까 일단 수식구조는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주어, 동사, 명사. 얘가 후치수식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PP가 답이다. 자, 제가 그랬습니다. 목적어, 타동사 나왔는데 목적어 없어. 그러면 얘 수동태가 돼야 돼. 그 목적어는 얘야. 수식을 해주는 generally 목적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 아까 했던 문제네요. 그죠? 완제품을 우리가 완제품을 이렇게 들어가. 그죠? 완성된 제품. 자, 그 다음에 요건 뭔가요? attendees가 사람이죠. 사람 주어고요. as는 접속사로 쓰실 때는 because의 의미로 가장 잘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 참석자들이요. 그게 지루하다라는 것에 때문에 어떠했어요? sc죠. sc는 주어를 보고 풀어라. 감정 표현이니까 이게요. 지루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점수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자, 9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자, 문제를 풀 때는 보기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면 먼저 가장 순서, 문제 푸는 순서가요. 일주일동의 원칙을 찾으세요. 동사가 없다면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동사가 이미 나왔다면 준동사가 답이다. 뭐라고요? 동사가 없다면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동사가 이미 나왔다면 준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죠? 예, 동사 아니잖아요. 투부동사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을 D번, 동사로 고르셔야 됩니다. 모든 멤버들은 부모님과 동반이 됐다라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완벽한 문장 이외에 떨거지 자리, 부사 자리, 그죠? 컨덕트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시가 답이다. 얘네들은 능동태라서 될 수가 없던 거죠. 얘네들이 되려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목적어 명사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National Research Center에 의해서 조사가 된, 실시가 된 여론조사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 자, 이거 가볼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관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왔어요.
그때 end가 나왔죠? 그럼 형용사, end, 형용사, 명사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병렬 구조에 관한 문제였어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관사가 나오잖아요. 부사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게 굉장히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사 한정사가 나오고요. 여기 형용사가요. 두 개나 세 개까지 토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연이어 나와도 되고요. 여기 중간에 컴마가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컴마 대신에 여기에다가 and, but, or 이렇게 병렬 구조 만드는 등위 접속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도 돼요. 그냥 나와도 되고 컴마 찍어도 되고 and, but, or 이런 거 들어가도 돼요. but이 없을 땐 예시도 될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얘를 이 명사 세일즈 직원을 꾸며주는 세일즈 대표 직원을 꾸며주는 회용사 문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은 PP 매우 열정적인 동기부여가 잘돼 있는 직원이죠. 그렇죠? 네. 야심차 있고요. ambitious라는 건 사람한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야심찬 계획, 작품이나 계획에 매우 잘 쓰는 형용사 매우 중요하죠. 자, 12번요.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얘가 메이플라워라는 게 매우 특별 전문화된 그런 박람회다. 뭘 보여주는? 이런 머신어리를 보여주는. 자, 그럼 여기도 이게 디스플레이가 페어를 꾸며주는 그런 후치식이지만. 이 명사 앞에는 여기 무슨 자리? 형용사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각화된 머신어리를 보여주는 박람회다. 그래서 답을 10번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10번이 답이었는데 우리가 다이버스라는 그런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 중에서. 얘도 다양한이란 뜻이거든요. 다양한. 그런데 얘는 인위적이지 않고 원래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색깔. 이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쓰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좀 다각화시킨 거. 이런 것들은 diversify를 써야 돼. 이게 매우 어려운 어휘 문제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시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또는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고수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